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4일에 이 교사들이 대규모 추모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휴가를 내고 추모에 동참하겠다는 교사가 수만 명에 이르고 일부 학교는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교육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현장에선 갈등이 여전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 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한 명백한 위법 활동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교사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 학교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교육부의 여전한 입장입니다. 네. 경고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망 교사의 49제에 맞춰서 추모 행동을 하겠다. 이전부터 계속 예고가 됐었습니다.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 정상화의 날입니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추모하거나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시기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행동에 교육감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엇갈렸습니다. 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로 행동을 지지했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49제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학교에서는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부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공교육이 멈춰선 안 된다며 수업을 멈추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교사들의 단체 추모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설명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석한다면 최대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고 자료를 냈고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교육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교사들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연가나 병가를 내서 단체 행동을 하는 대신에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추모를 하거나 온라인 추모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감 그리고 구사 집회 개최 교사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4자 협의체를 열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협의체가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도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집회 반대하는 교사들도 나온 데 이어서 이 임시 휴업을 철회하기도 한 학교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경 대응을 계속 예고를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교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9월 4일 국회 앞 집회를 가장 처음 준비하던 운영팀은 이 집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인원을 집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한 교사는 이 집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 4일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5일 시도 부교육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9월 4일을 임시휴업일로 지정하는 건 재량권을 일탈한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 학교장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휴업일을 또 취소하거나 망설이는 학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의 한 학교는 재량 휴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학운일을 취소했다고 어제 학부모들한테 알렸고요.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의 한 학교는 임시 휴업일 지정을 위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려던 계획도 일단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휴업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휴업하겠다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17곳에 그쳤습니다. 이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인원 집계 현황에서 재량 휴업한다는 학교가 400곳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는 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교육부의 경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임시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운위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는 교원의 집단행동이 비상재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부의 의견
부정과 엄정 대처 방침에 반발하는 학교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한 학교 교장은 9월 4일에 임시 휴업하기로 오늘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상황이 급박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교육부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이 병가나 연가를 내서라도 아무래도 추모 행동에 참여를 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급박한 사정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학교를 궁지에 몰아넣는 학교 자율은 자율이 아님을 잘 안다면서 긴급 돌봄 운영, 방과 후 학교 정상 운영 등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또 부족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다음 회기 학운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교육부 집계로 확인된 서울 지역 휴업 학교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있다고 밝힌 한 교장도 오늘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교장은 학부모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찬성 8, 반대 3의 의견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43개 반, 860여 명의 학생들이 담임 없이 4시간에서 6시간을 교실에 방치되게 돼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된다며 임시 휴업 사유는 교원의 집단 행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됐던 이 서희초 사망교사 49제 추모 집회 개최 여부를 놓고서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앞에 답변을 먼저 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이 집회를 계획했던 운영진은 집회를 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두고도 교사들의 찬반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굳이 집회를 열 필요 없이 병가나 연가를 내고 조용히 추모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들이 있었던 반면 집회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많았는데요. 이에 일부 교사가 이 집회를 이어받아서 다음 달 4일에 예정됐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국 교사일동이라고 밝힌 이 교사들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이 집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운영팀이 해산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집회를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추모 집회와 별개로 이날 서희초에서는 사망교사를 위한 추모제도 열릴 계획인데요. 학교 차원에서 진행할지 서울시 교육청까지 확대해서 이제 추모제가 운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단체 행동을 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의 처분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일명 연가투쟁인데 이 연가투쟁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주로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6년에는 이 정규조수 교사들이 정부의 교원평가 추진 방침에 반발을 해서 연가를 내고 집단 행동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435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교육당국의 처분을 보면 대부분 견책, 불문 경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부분 경징계에 해당되는 사안들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의 노조 처분이나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등의 반발에 연가투쟁에 나섰을 때도 징계 수위는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교육부가 일단 엄벌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어서 수위가 높은 처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모하려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교 현장도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